안녕하세요. 운동화 씨의 우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RCN 내추럴 대회 다시 한번 출전해 보려고 이렇게 출전한다고 영상 촬영을 했는데, 대회 출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웨이24에서 제가 지금 공식 서포터즈를 하고 있고, 많이 물품 같은 걸 몇 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홍보도 해드리고, 또 이런 걸 받으면 또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어서 하려고 딱 하게 됐는데, 이번에 제가 나시티를 하나 봤어요. 이 고릴라웨어라는 나시티인데 되게 예뻐요. 디자인도 좋고 재질도 되게 좋은데, 요 나시티를 내일 제가 운동할 때 깨끗하게 입고 잘 포장해서 그 영상 업로드를 해서, 운동하는 영상을 또 제가 이걸 입고 촬영을 해야 되니까 깨끗하게 입고 촬영해서 잘 정리해서 포장한 다음에 제가 그 영상에 이벤트를 남길 거예요. 그럼 그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그한분 추첨해서 제가 그 나시티를 바로 그분께 드릴 건데, 이벤트는 뭐 간단하게 할 거예요. 댓글 남겨주신 분을 제가 랜덤으로 막 돌리다가 찍어가지고 그분께 그냥 연락드려갖고 드리는 식으로 할 건데, 일단 제가 이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옷이고요. 고릴라 웨어 나시티인데 되게 이뻐요. 색상도 다양하고 재질도 정말 좋고, 진짜 좀 떠 이쁘지 않나요? 제가 이거를 다음 영상에서, 운동 영상에서 한번 입고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입고 촬영한 다음에 깨끗하게, 좀 최대한 깨끗하게 입고 잘 정리해서 그 이벤트 영상, 다음 영상에 이벤트를 할 건데, 그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분에게 한분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잘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자주자주 이벤트를 최대한, 제 물품 들어오는 거 최대한 여러분들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다른 좋은 물품들이 들어오면 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드릴 거고, 또제 정보란이나 저 밑에 가보시면 웨이24 그 링크 누르고 지금 들어가시면 추가 5% 또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물품도 되게 많고 해외 직구 되게 유명한 사이트예요. 믿을 수 있는 신뢰가 높은 그런 사이트니까 한 번씩 보셔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또 구매하시고, 또 구경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또 RCN 대회에 출전하기로 했는데, 이번 5월 달에 출전했던 RCN 내추럴 대회를 되게 좀 아쉬운 게 많았어요. 제가 준비한 기간 동안 혼자 준비하다 보니까 잘 모르고, 또 시행착오도 많고 시간도 없어서 막좀 굶어서 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도 많이 이쁘게 안 나오고 몸도 많이 쪼그라들고 그래가지고 되게 아쉬웠는데, 또 대회장에서 또 영상도 많이 못 남기고 힘들어서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원래 내년에 나가려고 했는데 올 9월에 또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그 제가 멤버십을, 그 RCN 멤버십을 그 대회 나가려면 해야 되는데, 그걸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그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라지기 전에 또 9월 달에 또 대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한 3개월인가 남은 것 같은데, 제가 몸이 심각하게 망가지기 전에 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또 이렇게 출전하기로 결심했고, 이번에는 식단이나 영상 촬영, 대회 준비 영상, 그리고 대회장에서 영상도 좀더 열심히 촬영해 보려고, 좀잘 촬영해 보려고 또할 생각이고요. 또 이번에는 꼭 사면에 들어서 프로카드, 내추럴 프로카드 꼭 따오는 게 지금 목표고요. 약점인 하체를 좀 많이 보완할 예정이고요. 잘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잘 준비해서 또 대회에서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할 거고요. 대회 준비하는 동안 영상이나 또 이런 거 최대한 진짜 잘 촬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겠고, 또 어떤 식으로 촬영했으면 좋은지 또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그 피드백해서 또 영상 촬영하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또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또 좋은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운동하는 직장인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들도 저처럼, 저도 일반인이거든요. 저처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보다 다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대회 같은 것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고요. 이벤트는 조만간 영상에서 올릴 예정이니까 주독해 주셔서 기다리셨다가 이제 참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